야, 이거 이겠습니다. 배추국수는 이게. 네, 배추는 이거 같아. 배추 된다고 맛있네. 이거 그래도 너무 맛있어. 그래, 무 맛있어. 무가 그러니까. 김치도 그렇고. 진짜. 야, 김치하고 이 고깃국은 와, 진짜 대박이다. 인국이 엄마 한국 없어요? 있어요, 집에. 근데 밥 안 해줘? 아니요. 맨날 해주거든요. 근데 안 먹고 나가면 혼나요. 해줬는데. 제가 어제는 특별히 자기 전에 하지 마라. 왜? 내가 하지. 첫집이 여기더라고요. 하지 마라. 먹을 때가 있다. 예. 좋아요? 아,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나와서 산 지가 좀 되니까 이제는 초록색 반찬이 자꾸 이제 땡겨요. 밖에서 밥 먹을 때. 예전에는 아, 집에서 나왔구나. 응, 나와서 산 지 제가 좀 맞아, 나와서 살면 저는 초록색 돼서 묻힌 거나 이래. 왠지 내가 내 관리 못한 것 같고 비타민 부족한 것 같고 못 먹으니까 진짜 막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. 너의 세상이 다를 거야. 야, 김치하고 이 고깃국은 와, 진짜 대박이다. 아유, 세상에 다 낼 것 같다. 1인당 6,000원씩 내고 거기다 제육볶음 나오면 2,000원 추가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 없어요. 이제 그게 참 현실이야. 근데 그런 얼마 남지 않은 식당을 보호해야지 잘. 맞아요. 아, 우리 사장님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. 장사 20년 하실 거 10년만 하시면 손해잖아요.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은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더 괜찮아요. 네. 그걸 보고 하셔야 되는 거죠, 뭐 사실은. 그러면. 네. 오셔서 그냥 안쓰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제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깨알같이 편지도 써주시는 분도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막 이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. 그냥 편지 너무 감동해요.